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표 가치를 떨어뜨리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입지 강화를 위한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당헌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기존 60대 1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이 안건을 두고 회의장 안팎에서 치열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의 권한 차이를 줄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당원 민주주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그런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 역시 당원 권한 강화는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제안한 내용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이재명계에선 당원권 강화가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친이재명계 강성 당원들의 입지 강화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저의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 총선에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골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은 이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됐습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 1호 제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추궁도 나왔습니다. 1호가 뭐였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였습니까? 우리 이재명 당대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민주당은 67.5%의 찬성으로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총선을 불과 네 달여 앞둔 상황에서 이번 당헌 개정이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의 갈등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